안녕하세요. 모넥스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로 눈을 색칠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일단 제가 사용하는 브러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아이패드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따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케치 사용할 때 쓰는 펜은 제가 지금 한글로 돼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잉크 안에 제신 스키 잉크라는 걸로 스케치를 사용을 합니다. 스케치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하면 되는데 아이패드의 장점 같은 경우는 계속 수정도 가능하고 이 투명도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눈을 러프하게 스케치를 해줍니다. 제가 눈 스케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에도 정말 많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눈 스케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엄청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곡선들을 사용해서 최대한 어렵지 않게 스케치를 합니다. 아이패드의 장점은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게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이어의 투명도를 낮춰주세요. 이런 식으로 낮춰주고 바로 색칠을 할 겁니다. 제가 색칠할 때 쓰는 브러쉬는 이 그리기 안에 무릴라라는 건데 이 무릴라가 블렌딩이 정말 잘 돼요. 색도 서로 정말 잘 섞이고 하니까 이 무릴라를 사용해 주시면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을 고를 때는 이 정말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 끝도 아니고 이 중간 부분에서 골라주면 좋아요. 이런 색으로 이게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밝게 색을 칠해줘야 돼요. 여기서 이 위에 부분으로 해서 베이스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밝은 부분을 먼저 표시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밝은 부분을 먼저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을 사용할 때는 이 안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새로운 계열로 사용해 주시는 게좀더 좋아요. 새로운 계열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섞는 거죠. 이렇게 섞어줍니다. 그리고 눈동자 같은 경우는 이흰 부분을 다 색칠할 거예요. 밝은 파랑색으로 한번 쭉 색칠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조금 더 밝은 파랑색을 사용해서 이 밑에 부분을 한번 더 색을 칠해 주세요. 블렌딩 하는 브러쉬는 뭐냐면 이글 호크라는 겁니다. 그리기 안에 있고 이걸 사용해서 한번 번지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블렌딩. 그럼 처음에 지저분했던 거와 달리 엄청 부드러워집니다. 이 아이패드 사용할 때는 이 블렌딩이 정말 중요해요. 그림을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밝은 색을 사용해도 충분히 어두워 보이기 때문에 너무 어두운 색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밝은 색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인트만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을 색을 칠할 거예요. 너무 채도가 높은 것보다 약간 채도를 낮추는 것도 좋습니다. 이 색을 사용해서 어두운 부분만 한번더 표시를 할 거예요. 조금 더 얇게 만들고 어두운 부분을 표시를 해줍니다. 이눈 윗라인이 어두우니까 윗라인 어둡게 해주고, 그리고 이 끝부분이 어두워요. 그래서 이 끝부분을 한번 이런 식으로 색을 칠해줍니다. 이 어두운 색을 사용할수록 점점 그림이 깔끔해져야 돼요.
지금은 지저분해도 상관이 없는 이유가 나중에 블렌딩하면서 깔끔해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 끝부분을 위주로 어둡게 한번 색을 칠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쌍꺼풀도 해주시고 그리고 꺾이는 부분도 한번 해주시고 눈썹 끝부분 그리고 여기서 파랑색을 한번 섞어주는 게 좋아요. 이 어두운 부분에 파랑색을 살짝 섞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다 붉은 계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할 수가 있어요. 어두운 부분에 약간 파랑색을 추가를 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다시 한번 더 블렌딩을 사용해줍니다. 제가 계속 사용했던 브러쉬를 기억하시고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블렌딩을 해주면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이 블렌딩만 잘해주면 이게 색이 아무리 다른 색깔이 섞여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색을 칠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블렌딩을 해줍니다.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블렌딩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블렌딩을 해주니까 어떻죠? 파랑색이 섞였지만 이상한 게 아니라 색감을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 눈동자 흰자에도 어두운 부분을 섞어줄 거예요. 이 파랑색보다 조금 더 채도가 낮고 조금 어두운 색을 사용해서 이 윗부분을 이렇게 색을 칠해줍니다. 이 윗부분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경계 부분을 한번더 정리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끝부분에는 붉은 계열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빨간색과 파란색을 돌아가면서 써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블렌딩을 또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윗라인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눈동자를 칠해줍니다. 눈동자는 당연히 이거보다 조금 더 어둡게 해야겠죠. 근데 또 너무 어두운 거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적당히 어두운 색을 사용해서 눈동자 부분을 색을 칠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을 칠해주고 당연히 이 윗부분은 아래보다 더 어두워야 되니까 조금 더 어두운 색을 선택해서 이 부분을 색을 칠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키포인트 되는 부분이 가운데예요. 이 부분은 좀 어둡게 해서 이 가운데만 어둡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점 찍듯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색을 사용해서 이눈윗 경계 부분만 한번더 색을 칠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색에서 색깔만 바꿔서 이눈 윗라인에 색을 칠해주는 거예요. 같은 어두운 계열이지만 얘는 붉은 계열이고 눈동자는 푸른 계열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두운 부분을 한번더 색을 칠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블렌딩을 해줍니다.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할 때는 이 주변 부분만 블렌딩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이 너무 안 부분을 하는 것보다 이 외곽 라인 부분만 블렌딩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죠. 그리고 이 눈흰자 아랫부분을 조금 더 밝게 할 거예요. 이 부분을 흰색을 사용해서 이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줍니다. 이 위에다가 그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밝게 색을 칠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블렌딩으로 번지게 해줍니다. 이 눈동자 주변으로 해줘야 이 눈동자가 조금 더잘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털을 그릴 거예요. 지금 눈썹 그리고 속눈썹이 있죠. 그러면은 어두운 색을 사용해서 전 이제 제가 만든 브러쉬가 있는데 이거는 누구나 이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끝부분만 날카롭게 만들면 돼서 어렵진 않습니다. 눈썹을 그릴 거예요. 힘을 줬다가 빼면은 자연스럽게 눈썹 모양이 나옵니다. 이거는. 투명도를 낮춰야 이게 겹쳐지면서 더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속눈썹 같은 경우는 이 끝부분 위주로 해주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속눈썹을 그릴 때는 두 개의 선을 사용해서 하나의 속눈썹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왼쪽으로 갈수록 더 연하게 그려주시고, 아래 속눈썹을 그릴 때는 위에보다 짧고 연하게 그리시는 게 좋아요. 투명도를 더 낮춰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왼쪽으로 갈수록 연하게 그려주시고, 그리고 이 브러쉬를 사용해서 검은색이 아니라 갈색을 사용해서 쌍꺼풀이랑 눈 윗라인을 한번더 깔끔하게 정리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눈곱 부분도 한번더 정리를 할 겁니다. 투명도를 낮춰서 이 외곽 라인을 한번더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두운 부분에 한번더 톤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대신 투명도가 정말 낮아야 돼요. 너무 어두운 색깔들이 바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톤을 쌓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블렌딩을 사용해서 번지게 해주는 거죠. 이 어두운 부분들은 이눈 윗라인도 한번더 어둡게 색을 칠해주세요. 그리고 눈동자 외곽 라인을 한 번만 이 윗부분만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 윗부분만입니다. 윗부분이 어둡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밝은 색을 사용해서 포인트를 찍어줍니다. 가장 밝은 색을 사용해서 화이트를 찍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밝은 부분을 필요한 부분에 찍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로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사용해서 한번 아이패드로 그려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가장 중요한 거는 블렌딩이고 어두운 부분을 사용해도 이 포인트 빼고는 너무 어둡게 색을 칠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빨강색과 파랑색을 적재적소로 잘 섞어주시는 게 제일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은 다음에도 좋은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